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즈베리 파이 4의 아이스 타워 쿨링을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개의 그 쿨링 시스템 많이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번에 조립하는 아이스 타워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는 이제 전기 대비 전기 전력 가격 대비 쿨링 효과가 가장 좋다는 거죠. 지금 생긴 거 보고 있는데 그 생각보다 사이즈는 작더라고요. 바닥판은 아크릴로 돼 있고요. 조립할 수 있도록 조립용 드라이버까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쿨러 브라켓을 이용해서 쿨러를 라즈베리 파이에 조립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조립용 나사들이 있는데 서멀패드랑 다 여분이 한두 개씩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립 설명서. 설명서가 자세히 나와 있어서 조립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립은 설명서대로 천천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브라켓을 조립을 해주시고요. 브라켓 방향이 있어서 방향을 잘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브라켓에 먼저 서포트를 조립을 해줍니다. 손으로만 조여도 충분하더라고요. 라즈베리 파이 메인 CPU 메인 AP죠. 메인 AP에 서멀패드를 붙여주고 라즈베리 파이 쿨러 위에 장착시켜주고 다시 서포터로 살짝 고정해준 다음에 서포터 고정할 때는 항상 가로로 먼저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한쪽으로 기울일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바닥면에 아크릴을 잘 조립을 해줍니다. 이것도 역시 대각선으로 조립을 먼저 하고요. 다 조립이 되면은 쿨러 전원을 연결해야겠죠. 라즈베리 파이 핀을 보면은 바깥쪽에 팬 위에서 한 칸 띄고 SD카드를 끼고 USB 전원을 연결을 하면 LED가 들어오죠. 생각보다 엄청 이쁘더라고요. LED가 너무 이뻐서 한번 불도 꺼봤습니다. 당분간은 이걸로 라즈베리 파이를 가지고 놀 것 같아요. 기대한 거 이상으로 이쁘더라고요. 가격 대비 효율도 가장 좋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